네, 오늘부터, 지금, 오늘 다음에 워크북 39부터 끝까지가 되겠죠? 아니요, 네. 예. 38, 네, 39는 주말에. 워크북. 오늘 풀이 할 거니까. 자, 포커스 40입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메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자, 주명하는 사람이 읽고 해석하고 추측인지 호랑인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규현. 'Peter may be hungry now.' 뭔 소리고? 조촌은 아마 지금 배고플 것 오케이, 피터는 아마도 지금 배고플 거다. 그러면 허락이야, 추측이야? 오케이, 그렇죠. 추측이죠. 아마도 배가 고플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질문. 피터가 배가 고픈 게 틀림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터는 배가 고플 리가 없다는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초이. 오케이, okay, you may take my umbrella. 그렇다면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이죠. 그래서 너는 내 우산을 가져가도 된다라는 표현은 you may take my umbrella. 가져.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물었을지 생각해 주세요. 누군가가 A와 B가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A가 뭐라고 말했더니 B가 이렇게 대답하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okay, 계속해서 3번 다빈. They come back their students. 그들은 내년에 돌아올지도 모른다. 늘은 내년에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 추측이죠. 그래서 they may come back next year는 그들은 내년에 돌아올지도 몰라라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아라고 표현하는 거지, 내년에 되돌아와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는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4번 다솔. We'll maintain our club. 너는 우리 클럽에 가입해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허락이죠. 너는 우리 클럽에 가입해도 좋아. You may join our club. 그래서 5번. She may be a high school student. 그녀는 아마 고등학생일 오케이, 것이다. 추측입니다. 추측이죠. 그녀는 고등학생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죠. She may be a high school student. 그녀는 고등학생일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추측이죠. 그렇다면 돌아가서 1번. 다솔, 그 피터는 배가 고픔에 틀림없다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머스트가 뭐뭐임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 이외에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했죠? 그러니까 Peter must be hungry now는 피터는 지금 배가 고파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배가 고픈 게 틀림없다라는 강한 긍정적 추측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규현. 피터는 배가 고플 리가 없다는 뭘까요? 피터? 동의. 피터는 배가 고플 리가 없다는 뭔가요? 피터 must not be hungry. 오케이. 아니죠. 초이. 뭐였지? 피터는 배가 고플 리가 없다는 뭐였더라? 가빈. 피터는 배가 고플 리가 없다는 뭐였더라? 아닙니다. 다솔, 피터는 배가 고플 리가 없다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죠. Peter can't be hungry now는 피터는 지금 배가 고플 리가 없다라는 부정적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 뭐뭐일 리가 없다. can't.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다 했고요. 메이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켄트는 뭐뭐일
리가 없다. 물론 켄트가 뭐뭐를 할 수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능력이 없음을 표현하거나 금지의 표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나 또는 능력이 없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켄트가 뭐뭐임에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게 전부 다 추측의 단계입니다. 추측의 세 가지 단계. 뭐뭐임에 틀림없어 must, 뭐뭐일지도 몰라 may, 뭐뭐일 리가 없어 can't. 오케이, 그러면 he may be a spy 한번 뭔 뜻이에요? he may be a spy. 그는 스파이일지도 모른다. he must be a spy는 그는 스파이 같은 스파이 메이 틀림없다. He can't be a spy는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추가죠. 그다음 계속해서 답인 you 누군가가 A가 뭐라 그랬길래 B가 you may take my umbrella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May I take your umbrella? 그렇죠. May I take your umbrella? 이 뜻이죠. 자, 그렇다면 허락 같은 경우에 뭐로 바꿨어도 됩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 전부 다 can으로 바꿔서 you can take my umbrella, you can join our club이라고 허락의 경우에는 may나 can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좀 더 심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허락의 경우에는 can 이외에 또 가능한 게 뭐가 있느냐? be allowed to로 바꿨어도 됩니다. You are allowed to join our club이라든지 You are allowed to take my umbrella라고 해서 이것도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라는 표현입니다. Be allowed to do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can이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이 be able to가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이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는다 라는 표현을 때 be able to 말고 be allowed to 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나중에 쓸모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자, be allowed to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면 allow의 뜻은 뭘까요? 허락하다. 그렇죠. 허락하다죠 이거.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등 필수 단어를 했으면 allow를 분명히 만나본 적이 있을 거고요. allow의 뜻은 허락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llowed는 allow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입장바뀐 어떤 시 허락하다니까 허락받는 이란 어떤 시니까 허락받는 이란 어떤 시 읽으시면 허락받는다가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시키는데 이 중에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물어봤었네요. 오케이, 캔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뭔지는 문제 풀이 다 한 이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이 It may rain later today. 그래서 later의 뜻이 뭐니까? 이따가 나중이니까 이 문장의 뜻은 그렇다면 메인은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고 해석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언제? 나중에. 언제? 오늘. 오늘 나중에 비가 내릴 수도 있어. It may rain later today. 오케이, 주로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야? 그렇죠. Weather forecast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일기예보에서 It may rain later today. 나중에 이따가 오후에 아니 저녁 때 이 말이죠. 나중에 비가 내릴지도 모릅니다. 비가 내릴 확률이 한 60% 정도 될 때 이렇게 may rain이고요. 뭐 비가 내릴 확률이 100%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It must 그렇죠. It must rain later today 하면 비가 내릴 게 틀림없다는 뜻이고 비가 내릴 확률이 0%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It can't rain later today. 또는 it will never rain 하시든지요. It will never rain later today. 일 수도 있겠죠. 얘는 추측이었고요. 그럼 계속해서 답이 2번. You may try on this blouse. 뭔 소리예요, 그러면? 그렇죠. 너는 이 블라우스를 입어봐도 돼. 그럼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허락이라는 거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규현.
My father may be upset. My father may be upset. 뭔 소리예요? 내 아버지는 화가 날 것이다. 헤이.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이고, 그리고 화가 날 거다는 will을 썼겠죠. My father will be upset이 나의 아버지가 화가 날 것이다고요. My father may be upset의 뜻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가 화났을 수도 있다.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메인은. 그래서 upset하고 같은 말 A로 시작하는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angry하고 같은 말이죠. upset은 근데 동사로도 쓰입니다. 지금은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그래서 B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초이 말고 사설. You may swim in the river. 뭔 소리고? 너는 강에서 수영해도 좋다. 오케이. 그럼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허락. 허락이죠. 뭐뭐 해도 돼. May I swim in the river? Yes, you may swim in the river. 그러니까 오케이. 뭐 강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곳인 모양이죠. 계속해서 5번 동의. You may go into the garden은 무슨 뜻이고? 오케이. 너는 좀 다른 사람도 좀 들리게 해주면 안 될까? 공원에 들어가도 정원이지, 정원. 예? 뭐 이상한 볼이 생겼어요. 너는 그 정원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죠. 공원이 아니고 정원이죠. 네. 그러면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허락. 허락이죠. 그렇다면 1, 2, 3, 4, 5 중에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몇 번인지 다 체크가 되었나요? 네. 그럼 몇 번이죠? 2번, 4번, 5번이죠. You can try on this. 왜냐하면 허락이기 때문에 허락의 경우에는 자 뭐라고 물었느냐 May I try this blouse on 이라고 물었겠죠. 또는 Can I try on 이거 봐도 될까요? Can I try on? May I try on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Yes, you may try on 또는 Yes, you can try on this. 그래도 마찬가지 May I swim in the river? Yes, Can I swim in the river? 전부 다 허락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May I go into the garden? Can I go into the garden? 했더니 Yes, you may. Yes, you can. 이라고 허락하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참고로 May be하고 May be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던데요. 이거는 조동사 may 뒤에 동사 원형인 뭐가 온 거고 be가 온 거고 may be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고 아마도 어쩌면 이런 뜻으로 이거는 그냥 뭐예요? 무슨 시예요? 부사죠 이건. maybe를 붙였을 때와 붙여 쓰지 않을 때를 구분하세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잠깐만 이 표현을 잠깐 살펴보면요. My father may be upset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느냐. Maybe my father is upset 이래도 됩니다. 같은 의미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마도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어? 화나셨어 이 뜻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my father may be upset 하고 같다라는 것도 뭐 구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y father may be upset이나 my father may be upset 아, maybe my father is upset이나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 전부 다 뭐 할 때 쓰는 표현? 추측이죠. 아마 어쩌면 이런 말 아마 비가 내릴지도 몰라 이런 말들 전부 다 추측할 때 쓰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아마 너의 이름을 기억할 거야. 다솔 She may remember your name. She may remember your name. 그럼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이죠. 그럼 can으로 바꿔 쓸 수? 없어요. 없죠 이건. 오케이 계속해서 규현 너는 이제 눈을 떠도 돼. Okay, 그래서 이거는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허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can으로 바꿔 쓸 수 있죠. May I open my eyes? 라고 물었겠죠. 또는 Can I open my eyes? 눈 좀 떠도 될까요? Yes, you can open. Yes, you may open your eyes now. Okay, 계속해서 동의. The man may be a new math teacher. 그래서 얘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그러니까 can으로 바꿔 쓸 수 없죠. can으로 바꿔 쓸 수가 없다. The man may be a new math teacher. 아마도 새로운 수학 선생님일지도 몰라. 대신에 이런 표현은 가능하다. Maybe the man is a new math teacher.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죠. 아마도 the man is a new math teacher. Maybe의 뜻이 아마도 어쩌면 이란 뜻이니까 Maybe the man is a new math teacher는 가능하다. 예, 계속해서 초이 남았나? 너는 가서 쉬어도 좋다. 그렇죠. You may go and take a rest. 그럼 허락이야, 추측이야? 그렇죠. 허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You can go and take a rest로 바꿀 수가 있다. Can I go and take a rest? May I go and take a rest? 가서 좀 쉬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Yes, you may go. Yes, you can go. 라고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켈리는 지금 바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규현아 어떻게 전문하면 되겠니? 켈리 may be busy now 하면 되겠죠. 켈리 그래서 지금 바쁠지도 뭐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표현은 뭐다? 아마도 maybe 누구는 켈리는 is busy now 하고 같은 표현이다. 추측이기 때문에 maybe Kelly is busy now. Kelly may be busy now. 자, 이 장문은 이런 식의 장문은 중학교 서술형 문제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be를 써야 하는 거. 이거 진짜 많이 서술형 문제 나옵니다. 여기에 be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되는데. 그렇죠. busy는 그냥 바쁜이라는 무슨 시일 뿐입니까? 그렇죠. 형용사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야지 뭐가 되니까. 그렇죠. 바쁘다라는 의미가 완성되죠. 동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be를 꼭 써야 됩니다. Kelly may be busy now.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빈 너는 내 휴대전화기를 써도 돼? You may use my cellphone. 그렇죠. You may use my cell phone. 뭐 또는 셀폰 대신에 뭐 mobile phone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You may use my mobile phone. You may use my cell phone. 뭐 스펠링은 다 아시겠죠? CELLPHONE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허락이나 추측이다? 그렇죠. 허락이기 때문에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You can use my cell phone. 그러니까 May I use your cell phone? 이렇게 물어봤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1입니다. 그래서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에 대해서 있는데 마찬가지 can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허락과 추측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오케이. 다솔 당신에게 얘기 좀 해도 될까요? May I speak to you? May I speak to you? 오케이. 그럼 허락이다 추측이다? 허락. 허락이죠. 허락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can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쏟았네. May I speak to you? 당신과 얘기 좀 나눠줘. Can I speak to you? May I speak to you? 해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요. 다음 규현, 테리는 파티에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케이, Terry may not come to the party. 그럼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표현이 이게 언제 있을 일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 Maybe Terry will not come to the party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추측이기 때문에 자, 이 행동을 언제 할지를 따져보고 미래를 집어넣은 겁니다. Maybe Terry will not come to the party 하고 같은 표현이다. 아마도 Maybe Terry는 안 올 거야. Terry will not come to the party 하고 같은 표현이다. 추측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동희 너는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 You can't reply. 오케이, 그래서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이겠죠. 맞네.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허락이야, 추측이야. 오케이, 그래서 허락이기 때문에 You cannot ask me a question. 허락 바꿨을 수 있겠죠, 얘는. 그러니까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뭐라고 물어봤겠다. May I ask you a question? 했겠어.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텐데. May I ask you a question? 했더니 No,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나한테 질문하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허락이기 때문에 얘는 You cannot ask me a question으로 바꾸실 수가 있다. 오케이, 초이. 세라는 그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죠. 세라 may not like the present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허락이다, 추측이다? 추측. 그렇죠. 추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can을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빈, 여러분에게 제 소개를 해도 될까요?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그렇죠.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어, 그래서 얘는 허락이다, 추측이다? 허락이죠. 해도 될까요?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다? Can I introduce myself to you? 됐습니까? 해도 될까요? 그래서 똑같은 may인데 어떨 때 이 뜻이고 똑같은 can인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어떨 때 be able to다, 어떨 때 may다, 어떨 때 can, could, will, would다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조동사 파트입니다. 조동사는 문장의 느낌을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글 내용을 파악하는데 또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시험 같은 거 치면 이 뭐 글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물어볼 때 이 조동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답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듣기나 말하기나 또는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가장 낮은 단계예요. 가장 영어에서 가장 뭐랄까 좀 쉬운 파트? 쉽다라기보다는 뭐 또 어쩌면 빨리 끝마쳐야 할 파트? 그냥 도구의 파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순한 어떤 규칙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 마무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문법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메일을 포함하는 문장을 완성시키고 허락인지 추측인지 파악한 다음에 캔과 바꿔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를 좀 조사해라 했는데 look around는 뭐고 둘러보다고 look for는 찾다, 두리번 거 find하고 같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 look for 한글 뜻은 look for도 찾다고 find도 찾던데요. look for는 뭐냐? 이게 look for야 이게. 어? find는 이게 find야. 아하. 됐습니까? 뭐가 다른데? look for는 그래서 찾는 도중인 거고 find는 찾은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look하고 find를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look like는 뭐예요? 그렇죠. 뭐뭐처럼 보인다, 뭐 닮았다 이런 때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mine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My seat. 그렇죠. My seat죠. This seat is my seat. 이 자리는 내 거다. 내 자리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거 소유격 대명사니까 내 안에 뭐 들어있다? 내 안에 뭐 들어있다? 명사가 들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명사 뭐? seat, 좌석 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의 자리, 이 자리는 내 자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free의 여러 가지 뜻을 조사해보라 했는데 규현아 뭐 어떤 뜻이 있지? 자유로우. 그렇죠, 그런 뜻도 있죠? 또 초이, 또 어떤 자유로움 말고 또 어떤 뜻이 있지? 공짜, 공짜의 이런 뜻도 있고. 그러면 동희야, 뭐 자유로운 공짜 이런 거 말고 또 무슨 뜻도 있지?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겠다. 내가 세 가지 찾아오라 그랬대, 뭐? 김다솔? 네? 자유로운 공짜의 말고 또 뭐가 있던가요? 그래서 똑같이 딱 보면 되겠죠? 네, 뭐? 오케이, 답이 뭐가 있던가요? 풀어주다. 그렇죠, 풀어주다 이런 뜻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 답이 있고 이외에도 자, 여러분들이 찾아오지 않은 뜻 중에 sugar free 하면 이건 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Without sugar 하고 같은 뜻. Free가 뭐뭐가 없는 이런 뜻도 있어요. 뭐뭐가 없는. 뭐 설탕이 자유로워? 이러시면 안 됩니다. Sugar free는 뭐 슈가가 들어있지 않는,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그 BPA라는 거 있죠? BPA. BPA free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물병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때 꼭 BPA free라고 적혀 있는 거 쓰셔야 되겠죠. BPA가 뭐예요? 환경 호르몬. 그렇습니까? 그럼 BPA free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지 않는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통 식품 같은 데 보면 식품 뭐 수입된 식품 같은 게 보면 뭐뭐 free 뭐뭐 free 뭐 안 들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이런 식으로 free가 쓰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중에서 여기서 뭔 뜻인지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뭔 뜻인지 파악하면 되겠네요. 1번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1번 초이 그렇죠. You may not sit here. This seat is mine. 그러면 너는 여기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You may not sit here. 넌 여기 앉으면 안 돼. 여기 앉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이유는 이 자리는 뭐다? 내 거다 이 말이죠. 이 자리 내 거야. 상대방이 뭐라고 했겠다? Sit here 했겠죠. 여기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호락이야 추측이야 자동으로? 호락. 호락이니까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can. You cannot sit here. 그러니까 cannot 하니까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금지죠. 금지. cannot 또? 안경 끼고 뭐 어떻게 해? 그렇죠. cannot 또 뭐 할 때 쓸 수 있다? 금지할 때 쓸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근데 따라하면서 수업을 보면 재밌겠다. 저 따라하면 제가 어? 선생님이 힘들 텐데 좀 그럴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 Hey, you may not sit here. This seat is mine. 됐습니까? 너 있잖아, 동희야. 내가 지금 장난으로 살아주고 있는데 언젠가는 둘같이 화를 내는 날이 올지도 몰라. 이미 겪어봤지. 겪어봤습니까? 네. 동희야, 저 못해서 이미 겪어봤어. 오케이. 저 이제 취업에 들지 말게 하오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규현 대화를 좀 완성시켜 줄까요? May I help you? 그랬더니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런 다음에 I'm just looking around. 그래서 규현이 생각할 때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 May I help you?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around. 잘 것 같아. 기다려봐. 좀 나대지 좀 마. 이거 정책이야. 신나댐씨. 이거 정책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종특이야? 뭐 인간의 종특이냐? 아, 진짜 제 반에서 맨날 이러겠단 말이야. 예, 알겠어.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어딘 것 같아? 그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크게 얘기해도 돼. 천국이죠, 천국. 지옥인가? 기차역인가? 아니면 거실인가? 화장실인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일 것 같다? 쇼핑몰. 그렇죠. 스토어. 샵이겠죠. 샵.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 중에서 여기에 이 직원은 누구야? A. A가 May I help you? 뭐 직원이 May I help you? 그랬더니 B는 손님인 거죠. 손님이 뭐라고 그래요?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around. 그러니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아니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나는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윈도우 쇼핑한다 또는 아이 쇼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콩글리시예요. 아이 쇼핑 이러면 저 서양인들은 눈을 사러 가린다고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즘 아이 쇼핑이란 말 잘 안 쓰죠? 그렇죠? 아이 쇼핑.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둘러보는 걸 아 그냥 아이 쇼핑하러 하고 있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은 뭐 눈을 사러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콩글리시라 그러는데 뭐 콩글리시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뭐 백미러 이런 거.
백미러, 원래는 리어뷰 미러라고 해야 돼요. 뭐 파이팅 이런 거, 파이팅 이런 것도 대표적인 콩글리시잖아. 됐습니까? Cheer up 이래야 되는데 원래. 자 어쨌든 May I help you?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러면 규현아 다시 돌아가서 허락이야 추측이야 May I help you는 그렇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받고 쓸 수 있다. Can I help you? 도와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아 1번 누가 했더라? 초이가 했지? 어 3번 그러면 다빈이가 해볼까? May I bring this please? 그랬더니 Yes, you may get free. 그렇죠. 그러면 다빈아 잇에 대한 얘기 좀 해줘. 그렇죠. This coke. 그래서 May I drink this coke, please? 뭐 뭔가 아주 공손하게 please 같은 거 붙으면 공손하게 허락받고 있는 거지 이거. 허락해줘. 제가 이 콜라 좀 마셔도 될까요? 했더니 Yes, you may. 예, 드셔도 됩니다. It's free. 그래서 콜라가 뭐다? Free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무료의, 공짜의란 뜻. 어떤 시니까 비동사 붙여서 공짜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음회 같은 거, 뭐 마트 같은 데 보면 뭐 드셔보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코너인 모양이죠. May I drink this coke please? 뭐 우리는 거기 가서 May I drink this coke please?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마시죠 그냥. 네. 됐습니까? 뭐 어차피 그렇게 돼 있으면 공짜인 거 다 아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4번 다솔 May I visit your house next week? 그랬더니 Sorry you may not. Sorry you may not.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다 허락하는 거죠. 해도 될까요? 한 거죠. 내가 방문해도 될까? May I visit your house next week? 했더니 Sorry, you may not. 방문해서는 안 돼. 허락해주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can으로 바꿀 수 위에 것도 마찬가지 can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Sorry, you cannot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닐지도 몰라 라는 얘기는 초이야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죠.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 그래서 동의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54321, 이리 와. 하셨으면, 응. 추측. 추측이다. 왜 이렇게 컴퓨터 빨라요? 오케이. 왜 그랬겠어? 오케이.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추측이기 때문에. Maybe he is to a famous singer. 하고 같은 뜻이야 이건 추측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이란 단어 여러분도 알텐데 가능성이 있는 가능한 P로 시작한 P? P로 시작한 가능한 Patient 어? 오케이 가능성 있는 가능한 Possible possible 가능한 그래서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는 it's not possible that he is a famous singer 하고도 같습니다. 됐습니까?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는 it's not possible. it's not possible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가능성이 없다. That he is a famous singer라. 그가 유명한 가수라는 것은 가능성 없는 일이에요. 됐습니까? It's not possible that he is a famous singer.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 추측이기 때문에. 자, 추측, 가능성. 영어로 가능성을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Possibility. 그렇죠? 그래서 추측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possibility를 나타내는 may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시바스바고 싶은 사람들은 어차피 또 나중에 나올 거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가 질문하도 해도 될까요? 허락받고 있으니까 may I ask a question? 안 되겠죠. May I ask a question? 그래서 이거는 허락받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can I ask a question? 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must, should, have to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should는 해야만 한다 라고 도덕적인 의무라든지 상대방에게 you가 사용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쓰는 거라고 했고요. must는 조심해야 될 게 must가 해야만 한다 법적 의무를 보통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는 have to, has to, had to 등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 특히 had to는 과거에 뭐 해야만 했었습니다 라는 얘기할 때 had to를 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여기서도 필기해놨네요. He must be sick. 그는 아픈 게 틀림없었고요. 그는 아플지도 몰라는 뭐예요? 그는 아플지도 몰라. He may be sick. 그는 아플 리가 없다. He can't be sick.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이죠. 과거의 의무는 had to로 표현한다라는 얘기를 배우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should를 넣어서 뭐 이거는 뭐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 그래서 규현아,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는 뭔 소리야? 너 오늘 집에 일찍 와야만 돼 라고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충고 하고 있죠. 오늘 집에 일찍 와야 돼? 말이죠. 안 그러면 뭐 좋은 일, 뭐 우리 고기 먹으러 갈 건데 너만 놔두고 갈 거야?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동의? They must be between They must be twin brothers. 는 뭔 소리예요? 그들은 쌍둥이 형제. 그렇죠. 이거는 강한 추측이기 때문에 그들은 쌍둥이 형제의 사이임이 틀림없다라는 뜻의 강한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추측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they have to be twin brothers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네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셀프로 딱밤 때리세요. 네. 됐습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도 셀프로 딱밤 때리시고요. 네요. 됐습니까? 네. 이걸로 바꿔 쓸 수 없다니까. 죄송합니다.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라니까. 네. 됐습니까? They must be twin brothers는 have to be twin brothers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네. They have to be twin brothers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네? They have to be twin brothers는 뭔 소리야? 그들은 쌍둥이 형제가 되어야만 한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제면 형제고 말면 많은 거지. 나중에 뭐 쌍둥이 형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말이 될게 할 수도 있어요. 시끄럽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의성을 죽이는 학습입니다. 왜? 그렇죠. 이거 뭐 그 뭐야? 암기식 주입식 학습이잖아. 그래서 될 수도 있어 선생님. 미래의 과학이 발달하면은 집에 가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기 바라고요. 아니요 선생님, 아니, 태어나기 전에 정자 난자가 결합하기 전에 아 이 걔들한테 이렇게 보고 마이크 갖다 대고 아 You must be twin brothers 뭐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We listen to our teachers. 네 여기다 We should를 넣으면 We should listen to our teachers. 그 뜻은 우리는 우리들의 선생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한다 라는 얘기겠죠. We should listen to our teachers. 그쵸? 그래서 카톡 여러분도 귀 기울여 들으니까 오늘 뭐예요? 그 클래스 카드 숙제도 그쵸? 없거든요. 왜 뭐지? 나 아닌데? 분명히 없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어제 저번주 아시잖아요 선생님 뭐 머리가 어떤 상태인지 초이 잘 알잖아 그치? 선생님 머리 어떤 상태야? 사차원 그쵸? 카오스 상태 혼돈의 상태죠 그쵸? 항상 이제 카톡을 보고 이제 숙제가 뭐였더라? 뭐 이런데 봤더니 아무 얘기가 없어 그쵸? 저번주 수업에서 생각난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아 그랬나요? 아 그 지난주 저번주나 지난 시간에 수업을 그렇게 했는데 그쵸?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거는 그거밖에 없죠. 아니, 떠오르긴 하는데 제일 빡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제가 뭐가 떠올랐어요? 알겠다. 끝낸 거 아니지?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udents 뭐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니까 the students must finish their test in an hour. 요 the students must finish their test in an hour는 유연아 무슨 뜻이니? 그 학생들은 그렇죠. 학생들이 그들의 시험을 1시간 이내로 in an hour must finish 끝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he students have to finish their test in an hour 또 표현할 수가 있다. 물론 should를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어떤 규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규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must를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답인 아니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he has to wait for the bus. He has to wait for the bus. 그래서 뜻은 그는 그 버스를 기다려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has t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ust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여기 조심해야 될 거는 he기 때문에 have to가 has to로 바뀌고 has to는 뭐기 때문에 must하고 똑같은 as로 했어요.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 거. wait였던 것이 wait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he has to wait for the bus. 자 그러면 이 다음 과에 물론 나올 거긴 한데 그는 버스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자, 이 표현을 옆 표현에다가 끝에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이 표현에다가 Does he have to wait for the bus? 그렇죠. Does he have to wait for the bus 하면 무슨 뜻이다? 그는 그 버스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이라 했죠. 그러니까 he has to wait for를 무슨 문 만들고 싶으면 그럼 has 속에 들어있던 does를 꺼내고 has는 다시 have로 되돌아가는 거. Does he have to 하면 그는 뭐뭐 해야만 합니까? 라는 뜻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다음 포커스에 나올 거긴 한데 일단 he has to wait for the bus에다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he has to wait for the bus에 not을 집어넣으면 he doesn't 똑같죠. he doesn't have to wait for the bus고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라 했었더라? 그는 그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는 그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고 이때 has to는 must로 바꿀 수 있다고 해놓고 he mustn't must not wait for the bus는 이건 무슨 뜻이라 했어? 그 버스를 기다리면 그렇죠. 기다리면 안 된다.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자 정리하면 he has to wait for the bus 하고 he must wait for the bus는 같은 뜻이다. 둘 다 그는 버스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라는 뭘 얘기하고 있다? 의무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not을 집어넣으면 he doesn't have to has to wait for the bus에 not 집어넣으면 he doesn't have to wait for the bus고 이때의 뜻은 그는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음이라는 뭘 얘기한다? 불필요를 얘기하는 거고 he mustn't wait for the bus는 뭘 얘기하는 거다?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는 버스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라는 뜻으로 뜻이 같지가 않다 달라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9시 전에 학교를 가야만 한다. 그러면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 o'clock 하면 되겠죠.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 오케이, 그럼 이거는 학교에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스쿨 룰을 얘기하는 거니까 should보다 뭐가 좋겠다? must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 학교 몇 시까지 가야 돼요? 8시 반.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부러워하는 분위기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노부인에게 친절해야만 한다는 법적 의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you should kind 마찬가지 친절한이라는 형용사니까 친절하다라는 뭘 만들어줘야 되겠다. 동사.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be를 써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you should be kind. you should kind가 아닙니다. you should be kind to the old woma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한 게 틀림없어. 조이 뭐라 하면 될까? he must be very tired now. 니까 이거는 he has to be very tired now 로 바꿨을 수 있죠? 그쵸? 대답이 없어. 네. 네. 네 라고 한 사람들과 대답 안 한 사람들 다 땅밥 때리면 되겠죠. 또 셀프로.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니까. 어, 이거는 has to로 못 바꾼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할지도 몰라는 뭐예요? Be very tired now.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할 리가 없다는 He can't be very tired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obligation이 아니라 뭐다? strong belief죠. 강한 추측이기 때문에 has to나 have to로 바꿨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다음, Emily와 Alex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Emily. Which have to study harder. 그래서 Alex and Emily. Emily and Alex는 안 만기로 봤자? 네. They니까 has to 하면 안 되겠죠. They have to study harder. 그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Must로 바꿔서 Emily and Alex must study harder로 바꿔서도 된다. 뭐기 때문에 obligation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래? 뭐 이렇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이제 한, 계속 이런 소리 듣다 보면 여러분들 중3쯤 되면 obligation이 뭐지?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 Obligation이 뭐예요? 뭐예요? 의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자 동안 나왔네요.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야. 겉동안이야. 겉동안. 그쵸. 아니야 다를까 뭐 보여. 그래서 뭐 vacation이 보이고 있죠. 오케이. 네 권의 책을 읽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she has to read four books during the summer vacation.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for란 대답 듣고 싶어. 4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요거를 이 부분에 조금 어순이 바뀌는 부분이 뭐 있는 부분인가? 주어 동사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어순을 바꾸고 이 질문이 궁금하니까 요거 궁금한 거 뭐 바꾸고 요거 같이 가야 되겠죠. 의문사가 뭐 이루어야 돼? 덩거리 이루어야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천천히 해주세요. How many books? 그 다음 뭐? Does she have to read during the summer vacation? 하면 몇 권을 읽어야 되는지 묻는 질문이 되는 거죠. How many books does she have to read? How many books does she have to read during the summer vacation? 그녀는 여름방학 동안 몇 권 책을 읽어야만 합니까? 그래서 she has to read가 does she have to read 하면 의무를 물어보는 뭐뭐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너는 시간 절약해야 돼. 시간 절약 안 하면 경찰에 와서 잡아가지 않죠. 그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시간 절약하다가 동의야 뭐야? 그래서 너는 시간 절약해야만 한다라고 충고하고 싶으면 you should save time 하면 되겠죠. You should save time. 자, save의 다양한 의미. 여기 나와 있듯이 뭐 하다? 절약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그렇죠. 저장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save me, please. 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숨을 구하다. 라는 뜻이 있는 것들 주의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컴퓨터로 뭐 작업하다가 save 안 해서,
좋아. 빡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맞다. 어. 오케이. You should save time. 그래서 상대방의 충고하는 should 써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영어 숙제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답 두 개 쓰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첫 번째 예를 쓰면 he must do his English homework. 그럼 되겠죠. English homework. He must do his English homework. Must 뒤에 동사원형인 do가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ve를 쓰면 he 그렇죠. has to do his English homework. He has to do his He has to do his English homework. He must do his English homework. 이것은 어떤 규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should보다는 must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전에도 연습해봤던 것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I must study harder는 hard는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인데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고? Must I study hard? 그렇죠. Must I study hard의 뜻이고 그 다음에 뜻은 뭐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나요?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선생님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Must I study hard?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라 그랬다? Yes, sir. Yes, you must. 이렇게 해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네. 나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나. 공부할 거 없는데, 이제. 됐습니까? Brian should join the meeting은 뭔 뜻이고, Brian은 그 회의에 참석해야만 한다. 당연히 해야 된다. 네, Brian은 참석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Should Brian join the meeting? 하면 되겠죠. Should Brian join the meeting? Brian은 그 회의에 참석해야만 합니까? Should he join the meeting? 오케이, 그래서 참석해야 되면 Yes, he should 할 필요 없으면 No, he shouldn't No, he doesn't have to. 자, 방금 뭐 알게 됐죠? 네.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방금 뭐 새로운 거 가르쳐줬어, 그렇지? 네, 왜 할 필요 없다. 규현아, 내가 뭐 가르쳐줬지 방금? Should Brian join the meeting?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Brian은 그 회의에 참석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어. 근데 Brian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면 no he shouldn'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no he shouldn't의 뜻은 뭡니까? 해서는 안 된다. 참석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참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no he shouldn't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should Brian join the meeting이라고 should를 써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no he shouldn't가 아니고 뭐다? no he doesn't have to.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진짜? 언젠가 알 날이 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has to arrive in time. 그래서 arrive in time의 뜻은 뭐고? 제 시간에 도착하라. 지금은 그녀가 제 시간에 도착해야만 한다는데 여기다 not 넣으면 뭐가 되고 He, she arrive in time. She doesn't have to arrive in time. 그래서 규현아, she doesn't have to arrive in time은 무슨 뜻이야? She doesn't have to arrive in time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규현은 제 시간에 도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have를 뭐로 바꿀 수 있다? She doesn't need to arrive in time으로 바꿨어도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tudents must leave their bicycles here 하면 학생들이 뭐 해야만 한답니까? 자전거를 여기다 둬야만 한대죠? 그렇죠. 네. 뭘 둬야 된답니까? 네, 자전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여기에 그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자전거를 둬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다 난 너 뭐가 되겠다. Students. Put their bicycles here가 되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학생들은 여기에다가 그들의 자전거를 두면 안 된다. 그렇죠. 두어서는 안 된다. 두면 안 된다라는 뭐하는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뭐였고 위에 거는 불필요였죠. 근데 얘는 금지란 말이야. Must not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다빈이 또 머리가 아프구나. 오케이. 좀 easy going 해봐. easy going. 됐습니까? 어쩌라고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거. 해봐. 얘 좀 얘한테 좀 나중에 좀 배워. 아, 이 세상 군심이 없어. 그렇잖아. 제 자신을 너무 버려요. 얘 봐. 세상 걱정이 없어. 너 선생님이 딱밤 때리면 애 얘들이 야, 너 왜 숙제 안 왔어? 돈 내. 그러면 에. 아, 맞다. 돈 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까? 좀 이런 게 필요해. 어? 누가 양 극단인 것 같아. 양 둘이 좀 섞어 놨으면 좋겠어. 섞어 새겠어요. 불가능해. 불가능. 알겠습니까? 전 불가능. 오케이. 어떻게 뭐 이러지 말고요. 네. 누가 계속해서 he has to be quiet during the class. during the class는 무슨 뜻이고? 수업 시간 동안. 그렇죠. 어떤 것 동안이니까 수업 시간 동안. 그럼 he must be quiet의 뜻은 그는 조용히 해야만 한다 라고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의무. 그는 조용히 해야만 합니다. during the class. 그래서 여기 he는 누구? 저요.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신동이 must be. 아니다. 막 열심히 떠들어야죠. 말 배우러 왔는데.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가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만 하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quiet during the class 하면 되겠죠. Does he have to? Does가 has 속에 들어있던 저 S를 달게 했던 여기에 S를 달게 했던 Does가 나갔으니까 원형인 have로 돌아가야 돼. Does he have to be quiet during the class? 그러면 여기다 대고 예? 조용히 해야만 돼요? 라는 대답은 Yes, he does. 또는 yes, he must. 됐습니까? 근데 여따 대고 뭐라고 대답하는 경우하고 no, he must not 이라고 대답하는 것의 의미하고 no, he doesn't 라고 얘기하는 건 뜻이 달라지죠? No, he must not의 뜻은 아니요, 그는 조용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끄럽게 해야만 합니다. 이 뜻인 거고 No, he doesn't의 뜻은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 되는 거, 다른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건 뭐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만 됩니까? 했는데 조용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면 No, he doesn't have to be quiet during the class 라고 한다고. 근데 조용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야. 여기에 he가 선생님이다. 진짜 그렇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만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이 he가 뭐면 teacher라면 no he mustn't 해야 되겠죠. 조용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거는 mustn't는 뭐고 얘는 금지고 얘는 뭐 불필요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이에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럼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는 규현은 뭔 뜻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금지야 불필요야? 금지죠 이건. 됐습니까? 하면 안 돼. 벌금 내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초이야 we shouldn't believe the rumor는 뭔 소리야? 그렇죠. 우리는 그 소문을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뭡니까? 금지. 금지의 충고죠. 됐습니까? 그 가짜 뉴스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don't have to wear school uniforms는 다솔 뭔 소리야? 그들은 학교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금지가 아니고 뭐다? 불필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교복 입어야만 됩니까? 라고 물었겠죠. 네.
그쵸? 그러면 그들이 교복 입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교복 입고 말고는 스쿨 룰이죠? 네. 그쵸? 그러면 뭐? Must they wear the school uniform? Must they wear school uniforms 말고 또 모두 가능해? Do they have to? 그렇죠. 이걸 익히란 말이야. Do they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라고 물었겠죠. 그들은 교복 입어야만 합니까? 자, must they wear? 이거는 어색해서 안 써요. Must가 제일 앞, must가 앞으로 가는 의문은 웬만하면 안 씁니다. Have to를 써요. Do I have to? 이럽니다. Must I? 안 해요. 잘. 어색한. 지금 여기는 이제 이게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must I study hard 이런 표현이 있지만 must I study hard는 이거 원어민들 거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 Do I have to study hard?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쨌든 저 이거 must they는 어색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교복을 입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must를 쓰는 의문은 어색하기 때문에 do they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이랬어.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입어야만 된다면 뭐라고 했을 텐데 Yes, they have to. Yes, they do. 그렇죠? 또는 Yes, they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이렇게죠. 그렇죠? 또는 뭐 Yes, they must. 이래도 됩니다. Yes, they must wear school uniforms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고 No, they mustn't 하는 거 하고 No, they don't 라고 하고 don't have to 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야 말이야. No they must not 하면 이거는 그들은 교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교복 입으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이 뜻이고 No they don't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이거는 뭐예요? 불필요 입을 필요가 없다. 그럼 또 입는다고 해서 뭐 입는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건 아니라니. 근데 굳이 안 입어도 된다. 그러니까 도성중은 뭐 교복에 대해서 좀 프리한 것 같은데? 아, 등교 학교 할 때는 니네 학교는 너무 스트릭트 하잖아, 그치? 교복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학교 계속.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오, 그래서 계속 벌점 맞고 오지? 아니, 안 먹고 있어요. 오, 규현이는? 니네 학교는 좀 어때, 교복에 대해? 다닐 때만 안 맞아. 교복에 대해서 좀 어때? 엄격해? 좀 프리해? 엄격해? 뭐 넥 아, 넥타이 안 하지 이제. 넥타이 약해 돼. 아예 준비성이 타이. 뭐 그런 거 일일이 다 잡아? 뭐 밖으로 내고 있고 이런 거? 뭘 밖으로 내? 뭐 이거 뭐지? 하얀 티인가? 이건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흰 티 교복 안에. 아 그건 안 잡고 있어요 이제. 그거 그야. 미국에서 티를 크게 입어 갖고 안에 안 잡던데. 안 잡더라.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넥타이 나온 넥타이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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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너는 그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야 불필요야 금지죠 그래서 너는 열어서는 안 돼 You must not open the box 그러니까 mustn't 해야 되고요 You must not open the box 판도라의 박스겠죠? 판도라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그 책을 읽어야만 합니까? 내가 읽어야만 합니까? Should I read the book? 하면 되겠죠 Should I read the 됐습니까? 이거를 must를 써서 묻고 싶으면 Must I read the book은 어색하기 때문에 이거 대신 못 쓴다 Do I have to read the book? 해야 되겠죠. Do I have to read the book? 그러니까 시험이에요. 예? 다음 시간. 30 국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 30 국까지 해야 돼? 왜냐하면 매개 하는 거죠. 근데 38까지 일단. 아니요. 39를 저번 시간에야. 아, 서로 말했잖아. 그래. 아니 그래도 더 매겼으니까 몇 시간 하려면 몇 시간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야
세미 안 해도 된다 생각해. 일단 그렇죠. 저 너무 답이 막 발끈한다. 이런 많이 좀 가져요. 개기였죠, 개기요. 알겠습니까? 많이 개기해야 돼요. 아예 많이는 아니고 적당히. 오케이. 그렇죠. 이건 안 개겨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몰라. 그렇죠. 안 개겨봤기 때문에. 많이 개겨봐야 돼. 다닐 때마다도 개겨.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 선생님, 저 다닐 때가 진짜 다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너 참 많이 맞겠다. 여섯 때 봐서 맞지 않아요. 아, 맞지 않는다. 왜 그 네 선생님 얼마나 막 속이 시커매지겠냐. 아, 저 새끼 저거 진짜. 누구 선생님? 저 때문에 수업을 안 들어요 정말. 오케이, 되게 잘하고. 세 분이 계시면 두 분이 안 들어오세요. 오케이, 너 때문에 안 들어온 게 뭐 말이 되냐? 맞아, 맞아. 자, 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윌은 똑같은 윌이 아니라 했어요. 윌은 일단 미래 팩트를 얘기할 때 쓴다 했어요. 미래의 어떤 추측이라든지, 그 다음에 할 테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요청 해주실래요? 그래서 이거 요청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냐면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각자 다른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일 올 것이다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냐면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it will rain tomorrow. 그래서 미래의 추측.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됐습니까? 확률이 한 80%쯤 될 때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확률이 한 60% 정도 된다 이러면 it May rain tomorrow 이런다 했죠. 확률이 100%야 빼박 비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it must rain tomorrow. 비 내릴 확률이 0%야 it can't rain tomorrow. 됐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추측일 때 will을 쓴다 이겁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추측일 때 will을 쓸 수 있고 이때 be going to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I will cook dinner for you. 그쵸? 약간 오글오글거리는 느낌 있죠? 네. 내가 해줄게 뭐 됐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계획 같은 걸 얘기할 때 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going to인데요. 근데 의지일 때 말고요. 이게 계획의 느낌이라면 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뭘 요리할지를 다 생각해놨고 집에 저 필요한 재료를 다 구입해놓고 얘기하는 거라면 I am going to cook dinner for you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I will cook dinner for you 보다는 I am going to cook dinner for you 가 좀 더 이 사람이 모든 준비가 다 됐구나 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ll you pass me the salt 는 뭐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어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be going to 가 절대로 아니고 4종 세트죠. 그렇죠. would, can, could. Could you pass me the salt? Would you pass me the salt? Can you pass me the salt? 이렇게 부탁할 때 쓰는 거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요청이다. 그렇습니까? 위에 보면 나와 있잖아. 위에 보면 그렇게 쓰라고 써 있잖아. 오케이. 추측 땡땡 할 것이다. 의지 계획 땡땡 할 예정이다. 뭐 땡땡 해주시겠습니까? 요청일 거 아니에요. 자. 아 그렇군요. 빈칸만 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be going to는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으로써 그래서 가까운 미래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추측이나 또는 계획을 좀 더 계획의 느낌이 강하다 했습니다. 추측도 쓸 수 있고 계획도 쓸 수 있는데 계획의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주 조일날 그래서 소풍 가다는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소풍 가다 그래서 I a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그러니까 I will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보다는 I a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가 좀 더 모던 느낌이다. 그렇죠. planned 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읽어보고 planned future라고 얘기합니다. planned future 계획된 미래. 그렇습니까? be going to를 쓰면 planned future의 느낌이다. 계획된 미래. 그러니까 어디 갈지 누구랑 갈지 가서 뭐 먹을지 이런 것들 보면은 막 뭐 하기 전에 막 엄청 일찍 미리 막 뭐 준비 막 하는 사람 있어. 그렇죠. 뭐 해야 될지 그렇죠.
미리 막 계획 막 다 해야 되고. 엄마도 통과할 때 있습니까? 오케이, 조금 피곤할 것 같아 근데.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때 되면 그냥 닥치면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초야, 그렇지. 닥치면 하면 되는 거지 뭐 미리 계획서에 보고 있어. 맞아요. 그렇죠. 계획하고 나면 머리 막. 초이 두통 별로 없지. 머리 막 아프고 이런 거 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한마 때마다 한 번씩 해본 적 있나요? 많죠 뭐. 맞습니까? 맞습니까? 뒤에서 증인이 증언이야. 대신 뭐 저는 속은 편합니다. 맞습니까?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미리 막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 뭘 잘하죠.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그렇죠? 규현이는 좀 어떤 쪽이야? 또 미리 계획하는 쪽이야? 아니면 닥치는 대로 하는 쪽이야? 계획하는 남자들 정말 없던데. 네? 아니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딴 사람과 비교를 잘 안 해봤군요. 그쵸? 너는 어떤? 저는 어떡할까? 네, 알겠습니다. 보나 마나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 근데 그래도 숙제들이 한앞에 내일까지 끝내야 되는 숙제들이면 보나 없잡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쪽도 숙제 모르겠다. 자그 다음에 옆으로 가야 되나? 네, 아니, 밑으로 가야 되나? 그 다음에 윌에 난 넣는 법과 묻는 법입니다. 그래서 뭐 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쌤은 우리와 함께 안 갈 것이다. 윌랏을 줄이면 뭐가 되겠다? Want to go with us. 그러니까 그래서 쌤은 우리랑 같이 안 갈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미래의 추측이야? 아니면은 계획이야? 의지야? 아니면은 요청이야? 추측. 추측이. 이것도 의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쌤이 우리랑 싸운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안 가려고 그래. 고집 피워. 우리랑 안 갈 거야. 그렇습니까? 여학생들 뭐 이런 일 잘 일어나죠. 그렇죠. 아니요. 안 일어납니까? 저희 젠더 감성 떨어지는 발언이죠. 이런 말. 그렇죠. 그게 장난 아니십니까? 이성성. 어? 젠더 감성? 성 감성. 성 감수성. 있습니까? 뭐 여자애들 잘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말 이제 하면은 안 됩니다. 있습니까? 네, 안 되는 세상이죠. 그 다음에 넌 내 파티에 올 거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ill you come to my party? 이러고 뭐 추측이에요, 의지예요, 계획이에요, 요청이에요. 요청. 계획이죠. 계획. 아. 계획 묻는 거 이거. 계획 묻고 있죠. 됐습니까? 네. Okay. Yes, I will. No, I wo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n과 be able to. 그래서 can은 뭐 능력, 가능, 허락, 요청. 능력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Be able to. 그렇죠. 가능 똑같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능력, 가능이라고 따라했는데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be able to. 또 허락일 때는 내가 뭐 해도 될까요? 그런 것도 여기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m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청일 때는 그렇죠. 4종 세트죠. 그렇죠. will, would, can, could 됐습니까? can, could 이런 것들이 요청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나 가능의 경우에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James can swim은 James가 수영할 수 있다라는, James는 수영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James is able to swim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You can use my smartphone은 넌 내 폰 써도 된다 하기 때문에 뭐다 얘는 허락이기 때문에 바꿔줄 수 있는 게 이번에는 be able to가 아니고 may다. You may use my smartphone. 이런 일 자연히 안 일어나는데 그치? 왜요? 맞아. 그 다음에 can you show me your ticket? 저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청하고 있으니까 can, could, will, would 해주시겠어요? 저. 그래서 can을 쓰는 것보다는 could나 would를 쓰는 것이 좀 더 어떤 표현? polite한 표현이다. 공손한 표현이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됐습니까? 같은 거를 한 뭐 네 번씩 그러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그러면 최소 몇 번 하는가? 똑같은 얘기를 최소 세 번 하는 세 번. 그렇죠? 그다음에 시험 치고 나서 풀이하면 최소 네 번 하게 되겠죠. 합쳐서. 됐습니까?
다음에 난 넣는 방법인데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싸 나도 아싸. 좋습니다. 왜왜왜 뭔 일 있나? 왜왜왜 근데 여기는 왜 안 해요? 왜요? 아 참 거기도 해야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오케이. 제가 이거 많이 싫어. 내 혼자 왔어요. 내 혼자 까지 해요. 근데 저는 쌤 말을 신실하게 들은 아이입니다. 오케이.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39, 39, 38까지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아니에요. 오케이. 위가 위가 be going to에 대한 얘기. 관로 안에 알맞은 곳을 골라라. He will cook spaghetti for us.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그럼 얘는 추측이야, 의지야, 예, 계획이야, 요청이야. 의지. 계획. 계획이라 볼 수 있죠. 할 거다. 됐습니까? 예? 네? 의지야. 뭐 의지라고 뭔가 경 그러니까 계획의 느낌이 좀 더 강한데 이게 뭐 확실히 칼로 두부 쓸듯이 이거는 확실히 계획이야. 의지는 하나도 안 들어있어. 이런 건 없어요. 됐습니까? 그게 다 비슷비슷한데 좀 더 어느 쪽의 느낌이 강하냐. 좀 계획의 느낌이 좀 든다. 우리를 위해서 스파게티 요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부르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will rain. 아, It will be cold tonight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죠. 뭐 조동사에다 S 쓰고 있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추측이야, 의지야, 계획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going to. Be able to? Be going to. It is going to be cold tonight이죠. It is going to be. It is going to be cold tonight. 그래서 추측이고요. 그래서 weather forecast에서 만날 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I am going 썼으니까 I am going to meet him this Sunday. 그래서 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를 만날 계획이다. 됐습니까? 계획이니까 be going to는 계획의 느낌이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ill의 의미 구분해보라는 얘기네요. He will be back home soon. 그는 곧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럼 뭐 의지예요? 미래예요? 미래. 그렇죠.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 추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미래 추측. 됐습니까? 그는 곧 집에 돌아올 겁니다. 다음, I'll be a teacher in the future. 나는 미래 선생님이 될 테다. 라고 의지죠. 이런 게 바로. 나는 될 테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는 건 언제 일인데? 미래 일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나의 뭐 내가 이제 계획을 막 세웠어. 내가 계획 세우면 선생님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죠. 선생님이 되려면 뭐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미래야. 의지 없이도 이루어지는 미래야. 의지 있어야. 그렇죠. 때문에 will을 쓴다. 이거는 be going to로 쓰면 어색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ll you give me a hand는 요청이고 can you give me a hand 여기에 hand의 뜻은 손 좀 줄래? 손금 봐주는 사람 얘기하는 거지? will you give me a hand? 네 손금 봐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기에 hand의 뜻은 손이 아니고 뭐겠어? 아 손 좀 빌릴게. 그렇죠. 내가 제일 많은 말이야. 그러니까 hand가 손 말고 도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합니다. Will you help me 뜻이야 이거. 네.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Request 하고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Will you open the door for me? 는 규현아 뭐 뜻이고? 어? Will you open the door for me? 는 뭐 뜻이고? 잠깐만요. 넌 나를 위해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뭐한 윌이야? 요청. 그렇죠. 요청이죠. 요청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Can you, would you, could you? Could you open the door please for me? 나를 위해서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be going to가 아니고 Will you open, can you open, could you open, would you op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They will leave this evening. 그들은 언제? 오늘 저녁 때
떠날 것이다. 그래서 얘는 뭐 말하는 거예요? 계획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They are going to leave this evening이다. 맞습니까? They are going to leave this evening. 그 다음에 she is going to call you later. 그녀가 나중에 너에게 전화할 것이다. 계획이다. 그렇죠? 뭡니까? 이거는 계획인 거죠. 계획 또는 뭐 강력한 추측, 의지는 없습니다. 비고인트는 추측, 계획. 그래서 will로 바꿔 쓸 수도 있다. She will call you later. 오케이. 그 다음에 37. 그래서 동희. 네. 1번. It's difficult, but he will not give up. 그렇죠.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것은 어렵다. 어렵다. 다르다. 아, 이거 S 중. 네. Difficult, 어렵. 그것은 어렵다. 하지만 나는 도움을 도와줘. 오케이. 슬슬 이제 맞을 때가 됐다. 공부 안 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해갖고 쌓아놨는데 이제 공부를 또 안 하니까 미천 다 드러난 거죠. It's difficult를 different하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어?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제가 맞게 하는 건 많이 신기했어요. 말이 너무 많아. It's difficult. 어떻다? 어렵다. 어렵다. But, 그러나 he will not give up. 그는 포기하자. 그렇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Give up. 뭐하다? 포기하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But he will not give up.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 will not은 계획이야? 의지야? 추측이야? 요청이야? 그렇죠. 이게 바로 의지란 말이죠. 포기 안 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없다. 됐습니까? It's difficult. 어렵지만 그러나 포기 안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빈. Will do Brian join the school club? 틀린 곳이 없습니까? 아니요. Will Brian join the 두가 여기 왜 있습니까? 이 말이죠. Will Brian join the school club? 말이죠. 그래서 Brian은 학교 동아리에 가입할 것입니까? 라고 저 Brian의 머뭇기 계획 묻는 거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다솔 Is Brian going to join the school club? 그렇죠. Is Brian going to join the school club? 이죠. Is만 앞에 나오고 is 그 다음에 주어인 Brian 쓰고 그 다음에 be going to 쓰고 동사의 원형인 join을 쓰면 되겠죠. Is Brian going to join the school club?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세요, 안녕. 너 점점 갈수록 있잖아. 너 학습 태도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 어떤 그런 거야? 어? 너는 그러면 따로 너 고등부 수업할 때 들어와. 나 재미 뭐 다 아는 거라 재미가 없어갖고 딱딱 한눈 파는 것 같은데. 너 이제 또 고1 수업이 금요일 날 7시 하고 일요일 날 7시에 있거든. 응? 아 일요일 5시다 미안. 그렇죠? 금요일 7시, 일요일 5시 이렇게 수업 들어와. 알지? 다 아는 거라 가지고 뭐 계속 뭐 안경 뭐 만지고 말씀 좀 아파요. 기지 아파요. 알겠습니다. 다음 I will take my camera는 나는 내 카메라 가져갈 거다죠. 그쵸? 네. 그럼 나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I want to take my camera 하든지 I'll not take my camera 되겠죠. 저기 엘리베이터 뭐 아이씨 미안. 됐습니까? 여기 그럼 S는 왜 있니? 그러지 왜? I want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똑바로 쓸게. I won't take my camera 안 가져갈 거다. I'll not take my camera. 그 다음에 he will call his parents soon. 그는 곧 그의 부모님에게 전화할 것이다. 네 전화할 거니 하고 싶으면 call his parents soon 하면 되겠죠.
누구 패스 안 했어? 알았어. 들어와. Will he call his parents soon?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box is heavy. 이 상자가 무겁다. Will you help me with this? 너는 나와 함께 이것을 넌 나 도와줄래? 뭘 가지고 있는 나? 이걸 가지고 있는 나. 너는 내가 이거 옮기는 걸 좀 도와주겠니? 라고 의역해야 되겠죠. 우리말스럽게. This 에 대한 얘기. 그렇죠. This box 대신 왔죠. This heavy box 대신 왔죠. 그래서 이 상자가 무거워. Will you have? 그러면 이 will은 뭐한 놈이야? 추측이야? 의지야? 계획이야? 요청이야? 요청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겠대요? 안 도와주겠대요? 도와주겠대요. 그러니까 yes, I will. It's not a problem. 됐습니까? 그럼 it은 뭐 대신 왔다? Helping you is not a problem. 그렇죠. Help you는 안 되죠. 너를 도와주다는 문제가 안 됐다가 아니고 너를 도와주는 것은 not a problem.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Helping you is not a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청했고 그 다음에 요청에 대해서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주의죠. 됐습니까? 얘는 뭐고 will you 할 때는 얘는 요청인데 yes I will은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를 표현하고 있어?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됐습니까? Will the people like this style? 사람들이 이 스타일을 뭐 할까요? 좋아할까요? 라고 뭐 하는 거야? 추측하는 거죠. 이건 그러면 추측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비고잉투니까 비고잉투를 써서 물어보면 are the people going to like this style? 하고 같은 거죠. 추측이기 때문에 are the people going to like this people? 했더니 안 좋아할 거니까 no they want to like this style. 안 좋아할 거예요. They will hate it. 싫어할 거예요. 예, 비 오는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오늘 밥 먹고 비 오는 소리. 네? 나도 먹어. 나도 먹겠는데? 밥이니까. 왔다가 주셨어. 네? 다행이네. 저는 우산 안 쓰고. 아침 때 가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She can cook Italian food죠. 그녀는 이태리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She is able to cook Italian food. 능력이죠. 그러니까 She is able to cook Italian food. 그러니까 어쨌든 조동사는 S 붙이는 입단 거 없고 뒤에 오는 동사에도 S 붙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he is able to skate on the ice. 그는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탈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빼박 능력이죠 뭐. 그 다음에 얘는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요청하고 있으니까 could you tell me about her? 그래서 너는 나에게 그녀에 대한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매우 공손하게 요청하고 있죠.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Will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됐습니까? 다음, I am able to repair the computer. 나는 그 컴퓨터를 고칠 수 있다. I can repair the computer. repair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였더라? fix. fix였죠. 근데 사실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뭐 일단은 여러분은 같은 뜻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can이나 could가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he can speak French. 그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다. 능력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he is able to speak French. 그 다음에 she could ride a horse. 그녀는 말을 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얘는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she was able to ride a horse. 그렇죠. 이건 she was able to죠. 네.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could는 can의 무슨 형? 과거형이죠. 근데 이게 그녀가 말 탈 수 있었다라고 과거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she is able to ride a horse가 아니고 뭐가 되는다? she was able to ride a horse가 되는다.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은 근데 이거 둘이 같진 않습니다. 그래요? 고일 문법 배울 때 가실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use my crayons. 너는 내 크레파스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니까? 아, 얘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may use my crayons. 해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uld you show me the way? 뭔 소리야? 너는 나에게 길을 좀 알려줄 수 있겠니? 길 묻는 표현이죠. Could you show me the way? 너 나한테 길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매우 공손하게 요청했죠. 그러니까 Can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여기까지 됐나요? 네. Follow, follow 하고 있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is able to run for 2 hours. 그녀는 run 할 수 있다.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2시간 동안 그녀는 2시간 동안 뛰어댕길 수가 있다. 대단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은 표현은 She can run for 2 hours. 그래서 얘는 뭐다? 능력 가능. 그 다음에 He was able to win the contest. 그는 그 콘테스트에서 이길 수 있었다. 우승할 수 있었다. 언제 능력? 과거 능력이니까 He could win the contest. Was죠. 됐습니까? He could. 지금 can을 could로 고친 사람들 많이 있죠. 됐습니까? 과거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we could answer the question.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we were going to able to answer the question. We wer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2번하고 3번하고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1번에 3번에 1번은 is able to였죠. She is able to니까 she can이죠. 하지만 was were니까 could로 바꿔 쓰이고 있고 입니다. 오케이. 뭐 저기에 be부터 하고 다 바꿔 썼기 때문에 빼박 볼 것 없이 전부 다 능력을 얘기한 거였고 이건. 그 다음에 얘는 그는 뭘 그는 풀 수 있다 이 문제를 하면 되니까 그는 풀 수 있습니다. He can solve this. 무엇을 this problem 되겠죠. He can solve this problem. 그럼 얘는 능력이야 허가야 요청이야. 능력을 얘기하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He is able to solve this problem. He can solve this problem. He is able to solve this problem.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 있죠. 그녀가 기타 칠 수 있다니까 그녀는 능력이 있습니다. She is able to play the guitar. She is able to play the guitar. She could play the guitar. She can play the guitar. She can play the guitar. 그 다음에 이거 pass the test 뭐야? Pass the test. 시험을 통과하다. 그러면 Amy는 자 여기에 그 다음에 물음표에 온점이야. 온점이죠. 그러니까 에이미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과거에 그럴 수 있었다니까 에이미는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Amy was able to pass the test. 그럼 되겠죠. Amy was able to pass the test. 오케이. 그러면 에이미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as Amy able to pass the test? 주의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Was Amy able to pass the test? Yes, she was. No, she wasn't. Yes, she was able to pass the test.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음표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내 숙제 좀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요청하고 있어. 그냥 요청하고. 이건 과거의 얘기가 아닌데 절대로. 자,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됐던 could 있었죠. 앞에서 요 위에 이 could는 과거가 맞습니다. 이 could는. 근데 여기에 요청할 때 쓰는 could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could you help me 하면 되겠죠. Could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하면 되겠죠. Could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요청하고 있다. Will you help me? 뭐,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요청하는 표현이다. 자, 이거 그냥 help A with B 꼭 외워야 할 수고라 했죠. A가 B 하는 것은 높다. 또는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높다. 해서 전치사 뭐 들어가니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뒤에서 욕먹는 것 같아요. 별 차이 없는데. 심해요. 네? 네? 아니요. 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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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 미안. 심해요. 어요. 그럼 정정을 해봐. 농담한 거니까 굳이 정정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넘버 18. 뒤질래? 욕했지 지금. 어? 넘버 18. 카테고리 애니멀. 타이틀 딥시 피쉬. 아, 오케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 interesting fish lives in a deep sea. An interesting fish lives in a deep sea. It is a fish called the Cholidus. It is a fish called the Cholidus. 아무래도 콜리더스일 것 같아요. 콜리더스. 오케이. 그래서 it has a very special way of hunting. It has a very special way of hunting. Its mouth is like a rainbow. Its mouth is like a rainbow. It has 350 lights. It has 350 lights of different colors in it. Okay, 그래서 쭉부터 읽겠습니다. It has 350 lights of different colors in it. It has 350 lights of different colors in it. 자, 근데 이거 A, B, C 돼 있죠? 네. 딱 이제 어느 정도 공부 좀 한 사람들이나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이게 뭐겠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렇죠. 딱 다 순서구나. 됐습니까? 뒤죽박죽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끄럽고 이 자식아. 어이 자꾸 꼼수만. 어이 자식아. 하도 보면 뭐 공부 안 하는 것들이 뭐 요령만 많아가지고. 오케이. 우리는 그냥 ABC 순서대로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little fish 다 같이 little fish see the beautiful colored light. Little fish see the beautiful colored light and cannot wait to see them. And cannot wait to see them closely. Closely. Closely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랬군요. 오케이. 그래서 B 갑니다. When it opens its mouth. When it opens its mouth, it creates. It creates. A beautiful light show. A beautiful light show. See, they swim over to the colored mouth. They swim over to the colored mouth. 다음 계속해서 once they are inside its mouth. Once they are inside its mouth. The colidus shuts its jaw. The colidus shuts its jaw and swallows. And swallows. And swallows. For the little fish. For the little fish, the light show is over. The light show is over. Game over. Game over. For the colidus. For the colidus. A delicious dinner is served. A delicious dinner is served. Okay, 그래서 일단 어휘 그동안 했는 것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deep 깊은 그 다음에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네요. 레인보우 무지개 있습니까? 그 다음에 350 light 350개의 불빛들 있습니까? 350개의 불빛들. 그 다음에 can't wait to do 엄마는 맛을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안 기다리고 집에 간다는 얘기죠. 참을성이요. 참을성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척 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can't wait to do 하고 싶어 못 견딘다 이 뜻입니다. 뭔가를 여기선 see가 있으니까 see 하고 싶어 못 견딘다. can't wait to see 보고 싶어 못 견딘다. 그래서 안 기다리고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아 빨리 보여줘. 빨리 볼래. 빨리 볼래. 됐습니까? Can't wait to.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closely.
유심히, 가까이에서, 자세히, 면밀하게. Closely. 그 다음에 create. 그쵸, 만든다는 얘기죠. make의 뜻이죠. make. 창조하다, 만든다. 그 다음에 light show. 불빛쇼. 됐습니까? 불빛쇼. 그 다음에 자, once. 한 번. 아주. 번이라고. 물론 once가 한 번이란 뜻이 있죠. 이전에. 이전에 라는 뜻은 없고요. before. before. 모릅니까? 그렇죠. 일단 뭐뭐 하면이죠. 일단 뭐뭐 하면. once가 한 번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뭐뭐 하면이죠. 옆에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보이네. 어. 쌤 저만 못 보고 있는 거. 캐블러리가 아니야. 성재. 아. 아, 안 봐서 모르죠. 뭔가 그다음에 shut. 닫았다. 좋아. 닥쳐라. Shut up. 됐습니까? Shut up, baby. 이런 거 있죠. 닥쳐, baby. 치얼업이었죠. 치얼업. 가사 바꾸면 재밌겠다. Shut up, baby. Shut up, baby. 됐습니까? 진짜 가사인 줄 순간 착각했죠. 아닌데. 다음에 인간의 진짜가 조 턱 아가리 아가리 됐습니까? 아가리 조 조스라는 영화 있잖아. 조스. 아, 여러분 모르나요? 조스. 빠밤 빠밤 몰라요? 이거 그거 아, 아 조스 말고 시험장가 누가 했다고? 엄마가. 아, 저는 안 했습니다. 재미없어. 빠밤 빠밤 그리고 아기 상어에서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스왈로우 삼키다 제비, 그렇지. 제비란 뜻도 있고 생뚱맞게 삼키자란 뜻도 있고 아무 관계가 없죠, 우리. 제비가. 그다음에 여기에 오버는 이건 오버 되어 할 때 오버하고 다른 오버죠, 이건. 이건 품사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럼 오버가 어떤 시로 쓰이면 어떤 끝난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버가 여기서 끝난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serve 제공하다 제공하다 차려주다 대접하다 짝밥 여기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어 뜻들 살펴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몰랐던 뜻과 아까 읽을 때 뭔 소리지 라고 착각했던 것들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네. 그렇지. An interesting fish lives in a deep sea. An interesting fish lives in a deep sea. It is a fish called the colidus. It is a fish called the colidus. It has a very special way of hunting. It has a very special way of hunting. Its mouth is like a rainbow. Its mouth is like a rainbow. It has 350 lights of different colors in it. It has 350 lights of different colors in it. Little fish sees the beautiful colored lights and cannot wait to see them closely. Little fish sees the beautiful colored lights and cannot wait to see them closely. When it opens its mouth, it creates a beautiful light show. It creates a beautiful light show. They swim over to the colored mouth. They swim over to the colored mouth. Once they are inside its mouth. Once they are inside its mouth. The colidus shuts its jaw. The colidus shuts its jaw and swallows. And swallows. For the little fish. For the little fish. The light show is over. The light show is over. For the colidus. For the colidus. A delicious dinner is served. A delicious dinner is served. Okay, 그러면 조사해볼 것들. 그래서 interesting은 동명사냐, 현재부사냐. 어? 그 다음에 deep의 반대말
Japan 방. 네. 큰 방이요. 야튼이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콜드는 콜의 몇 번째 녀석이냐? 세 번. 그 다음에 이 잇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이 잇이 뜻이 있는 거냐 없느냐부터 일단 대답해야죠. 뜻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해보시고, 뜻이 있다면, 다시 말해 인칭 대명사라면 뭐 대신 왔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잇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It has a very special way of hun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헌팅은 동명사냐 현재분사냐? 그러니까 헌트가 사냥하던데, 헌팅 되면 사냥하는 중인도 되고 사냥하는 것도 되고, 사냥하는 중인이냐 아니면 사냥하는 것이냐. 인터레스트도 마찬가지. 인터레스트가 흥미를 가지게 하던데, interesting 되면 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인지 흥미를 가지게 하는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it에 대한 얘기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1이니까 물어보자. it하고 it의 차이점. it와 it의 차이점. 그 다음에 여기에 it하고 여기에 it도 마찬가지 있습니까? 자, 18번 쭉 읽어봤더니 여러분들 대명사가 어렵다는 걸, 지금 전부 다 it, 이거 전부 다 대명사나 it이나 they이나 them이나 이런 게 it나 나올 건데,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뭐 대신 왔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까? Did the fish see the beautiful colored light? Cannot wait. 자, 여기에 요거. 왜 sees가 아니냐? 이거 하면서 fish에 대한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재미 알려주세요. 됐습니까? 피쉬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쟤는 모르잖아. 어, 그렇지. 규현이 아니면 모르지. 이 전설을 처음 들어보겠지. 다음 수업 시간에. 전설을 약간 선생님이 외우기 쉬운 것 같거든요. 어쩌라고 그래. 미안. 잘못했다 내가. 그 다음에 뭐 할까? 이거 댐에 대한 얘기. Cannot wait to see them closely 할 때 them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얘는 왜 close 하면 안 되느냐. 왜 closely가 와야 되냐. close는 그 다음에 when it opens its mouth it creates a beautiful light show. 잇에 대한 얘기. 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다 대명사가. 그 다음에 원스의 다양한 의미 세 가지 정도.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Once they are inside its mouth, the colidus shut its jaw and swallowed. 그 다음에 왜 swallow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swallow가 아니고 왜 swallows 해야 되는지. For the little fish, the light show is over. For the colidus, the serve의 뜻이 뭐라고? Serve의 뜻이 제공하다. 저 대접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는 serve의 삼단면식이 어떻게 됩니까? Serve의 삼단면. 그러면 served 이렇게 되죠. 그럼 두 번째 녀석하고 세 번째 녀석 똑같이 생겼죠. 네. 그럼 얘는 두 번째 녀석이니 세 번째 녀석이니.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to now. 자, once 주어 동사. 그러니까 once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온다 이 말입니다. once 주어 동사를 써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누가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once 뒤에 누가 뭐 한다 오면 누가 일단 누가 뭐뭐를 하게 되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일단 누가 뭐뭐 하게 되면. 그럼 이때 once를 보고 뭐라 그러냐, 무슨 사라 그러겠어요? 접속사라고 한단 말이죠. 왜? 뭘 끌고 다니니까? 문장, 주어 동사를 끌고 다니니까. 아, once가 부사로서는 한 번 이란 뜻이 있죠. 몇 번? 한 번. 근데 그게 아니고 접속사로 쓰이면 뒤에 누가 뭐 한다가 나오면 일단 누가 뭐 하면, 그러니까 일단 동의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정신 벌써 차렸는데 뭐 이런 표정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뭐 하게 되면 일단 once는 접속사로 되겠다. 그래서 once you begin to read this book, 일단 네가 뭐 하게 되면, begin 하게 되면, 네, 뭐 시작하게 되면 무엇을, 이 책이 읽는 것을. 이거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조건이죠. 일단 여러분이 이 책 읽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you won't be able to stop.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없을 것이다?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치토스. 그렇죠. 치토스 선전이죠. 그렇죠. 치토스가 뭐라 그래? 아, 이거 일단 네가 이 맛을 먹어. 이 치토스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거야. 멈출 수 없는 맛.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뭐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합니까? 광고인데.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우리가 지금 한참 조동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들여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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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뭐 not 빼고 설명합시다. 그래서 will be able to 동사 원형은 어떨 때 써요? 그거. 일단 뭘 못 쓸 때 써요? can 그거. 뭐를 못 쓸 때 써요? will can을 못 쓸 때 쓰죠. 네. 그렇죠. will can은 어떨 때 쓰고 싶어요? 언제 뭘 얘기하고 싶을 때 쓰겠어요? 미래 능력을 얘기하고 싶을 때 will can.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얘기할 때 쓰겠죠. 근데. 그쵸? 근데 will can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뭐뭐 할 수 있게 될 거다 할 때는 will can이 안 되니까 뭘 쓴다? will be able to를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미래의 의무를, 미래의 의무는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 미래의 의무.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겠죠? 그쵸? 그럼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는 뭐하고 뭘 쓰고 싶은데, will하고 must를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앞으로 뭐뭐 해야만 할 거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두 개, 동사 하나가 조동사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조동사 두 개 써야 되고, 뭐 미래에 뭐뭐 할 수 있게 될 거야. will can 쓰고 싶은데 안 되니까 will be able to. 미래에 뭐뭐 해야만 될 거야 이런 얘기할 때 will must 쓰고 싶은데 안 되니까 will have to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미래 일단 읽기 시작하시면 책 읽기를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네, once가 무슨 시로 사용되면 어찌 시로 사용되면 어찌 한번 한때
자, 요거 어디서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I have seen. 기억 안 나죠? 이제 까먹을 때 됐죠? 읽어보고. 여러분도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현재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뭐? pp. So I have seen은 내가 태어나서 언제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현재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뭐 해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있다. 무엇을? An elephant를 몇 번? 딱 한 번. 난 딱 한 번 코끼리를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본 경험이 있다. 뭐 이거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플러스 pp를 쓴다고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이제 다시 시험 치기 시작하는 시기죠. 맞습니까? 벌써 표정이 좋아 밝아지네요. 등급 안 치는 거야? 등급 다 치는데 2학년 1학기 때 시험 안 치는 놈이 어딨어? 됐습니까? 오케이. 또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다 됐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쌤, 저희 많이 풀어요. 예, 뭐가요? 영어가 월목금에 1교시 딱딱 1교시에요.